삼성전자가 홍채 인식으로 보안을 강화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했습니다. 애플도 곧 아이폰 7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고가 스마트폰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보안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홍채 인식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만 있어도 1초 안에 잠금을 풀 수 있고 다른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모바일 뱅킹도 가능합니다. Privacy and security is a growing concern. So, we are introducing iris scanning to protect your information. 물속에서 최대 30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수 기능도 대폭 강화했고 안면에 곡면형 유리를 적용해 부드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노트의 상징인 S펜에도 방수 방진 기능을 넣었고 외국어 번역 기능도 갖췄습니다. Iris scanner has a future thing in the movies, but now you can do it, and I think that is amazing. Yeah, the fingerprint now, we use it all the time, but the enhanced security is always great to have. 삼성의 노트7 전격 공개는 오는 9월에 나올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7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애플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고가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은 올해 2분기 갤럭시 S7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고급 사양의 전략 스마트폰 노트7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서 애플과 LG전자도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